2012년 8월 특별한 기증사진전이 열렸다. 지금은 보기 힘든 70-80년대의 풍경들. 우리의 지난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한 이는 일본의 사진작가 후지모토 다쿠미다. 내가 기소했다ということは 自分の写真家としての魂をなくなったような感じがしてるね。しかし寄贈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心が空っぽになったと。気持ちが空っぽになってくると新しい考えが生まれてきたと。もしも寄贈しなかったら今写真を撮ってないかもわからない。 다쿠미는 사진 촬영을 위해 50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왜 평생 한국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걸까?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30-40년 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후지모토 다쿠미는 1949년 일본 시마네현에서 태어났다. 미술용품 가게를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는 조선의 민예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민예가인 야나기 무네요시, 가와이 칸지로 등의 저서와 공예품에 심취하였다. 이는 훗날 그의 사진 인생뿐 아니라 그의 이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父가 若い頃に柳宗悦の私の念願という本を古本屋で見つけたんです。それで自分にもしも男の子ができたら匠という名前をつけようと思ったらしいです。 그의 아버지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저술한 나의 영혼에서 아사카와 다쿠미에 관한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다쿠미라 지었다. 그렇다면 아사카와 다쿠미는 누구인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살림원이었던 아사카와 다쿠미는 민예 연구가로도 활동하며 조선의 소반, 조선 도자 명고 등의 저작을 남겼다. 후지모토 다쿠미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찾아갔던 곳은 아사카와 다쿠미의 묘지였다. 그의 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후지모토 다쿠미가 한국 여행을 결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10대 후반, 그는 우연히 공예라는 잡지에서 조선의 민예에 관한 사진을 접하게 된다. 우시장에서 갈무를 쓰고 있는 사람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 사진이 한국 여행의 모티브가 된 것이다. 1970년 20살의 여름, 후지모토 다쿠미는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민예의 거리 인사동에서 시작해 지방 곳곳으로 이어진 여행길. 다쿠미는 그간 사진으로만 봐왔던 한국의 민예를 직접 현장에서 접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두가 새로웠다. 마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나는 한국의 당당한 민족적 향기 위치에 셔터를 마구 눌렀다. 그때 떠들썩하게 장이 선 시장 한 귀퉁이에서 그의 발길이 멈춘다. 무엇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걸까? 내가 찾던 삼배장수는
길 가운데 돗자리를 펴고 장사하고 있었다. 그가 입던 옷은 최고급 삼베로 무척 화려하여 옷 자체가 간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다쿠미는 아버지 지인의 부탁으로 염색공예용 직무를 구하고 있던 터였다. 다쿠미는 삼베 장수의 안내로 길산 마을을 찾는다. 그 마을에서는 부업삼아 집에서 삼베를 짜는 듯하였다. 나무로 만든 배틀은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 배틀질은 생각보다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노동이었다. 삼의 껍질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 삼베를 짜기 위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 특히 허벅지에 대고 비벼 꼬는 삼삼기 공정은 허벅지 살이 닳고 터질 만큼 고된 작업이다. 그래서 여인들은 노동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고달픔의 대가로 가족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고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랴. 다쿠미는 또 다른 미니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직지사에서 산을 넘어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옹기가마가 있는 마을이 보였다. 한 공방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해질녘 그곳엔 늙은 도공이 발로 농로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몽둥이로 치면서 큰 물병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몽둥이는 그릇 안쪽을 두드려 다져주는 도개라는 도구다. 흙, 물, 불, 그리고 바람의 조화로 빚어낸 숨쉬는 그릇. 마디 굵은 도공의 손끝에서 투박하지만 자연을 닮은 또 하나의 옹기가 태어나고 있다. 2년 후 같은 길을 지나면서 다시 그 공방에 가보니 폐허가 되어 있었다. 몇 대에 걸쳐 이어온 가마라도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장인들의 각박한 삶을 느낄 수 있었다. 70년대 이후 전통 옹기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밀려 쇠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햇살 좋은 빛들에 옹기종기 놓여있던 장독대와 동네 어귀마다 자리 잡았던 옹기점, 그리고 그 골목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これはその第一声で柳宗悦、河合寛次郎から正座圭介、浜田庄司、まあ染色とか、陶器とか木工、そういう一代目の先生方がおられた時は活気があったんですよ。そうでなくて、そういう職人さんっていうものが今生きていくだけでも大変であると。だから韓国もそうだと思いますけども、需要と供給がない限り作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るんで、今はその新しい人が新しい角度でそのものを作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だから形がだいぶ変わってしまったと。毎年日本民芸館で民芸館展というのがありますけれども、やはり当初の分とは違う作家になってきているから違うと思うね。昔の人は民芸作家でなくて民芸を愛した人たちで。다쿠미의기억속에도그리운것이하나있다。우연히남원시장돌판가게에서발견한돌구유。그것은눈비를맞으며오랜시간가게앞에방치된듯보였다。반구형모양의돌구유는적당한깊이를갖추고있었다。별다른특징은없지만양끝에걸개가외양간기둥에꼭들어맞게만들어졌다는점에난감탄했다。쓰임새에맞는구조라는생각이들었다。
다쿠미는 돌구유를 만든 석공을 수소문에 찾아간다. 석공은 농사일이 한가할 때 산에서 돌을 옮겨다 돌구유를 만든다고 했다. 게다가 그것을 직접 등에 지고 걸어서 장에 대답한다니. 그 깡마른 몸 어디서 그런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 첫 한국 여행에서 다쿠미는 미니의 평론가인 석도륜을 만난다. 그의 역사관과 미학관에 깊은 인상을 받은 다쿠미는 귀국 후에도 편지를 나누며 그의 제자가 된다. 1972년 겨울, 석도륜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다쿠미는 다시 한국에 온다. 전국의 사찰을 돌며 석도륜은 탁본을 뜨고 다쿠미는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부산 근교의 작은 사찰에서 전통 장례식을 보게 된다. 장례식 광경을 카메라에 담던 다쿠미가 순간 셔터에서 손을 뗀다. 전통 상복의 구두라니. 집신 대신 구두를 신은 상주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여 다쿠미는 촬영을 주저한다. 이때 석도륜이 다쿠미를 크게 꾸짖는다. 구두를 신은 상주 자체도 하나의 문화라며 대상을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는 다쿠미의 시각에 일침을 놓는다. 한국의 미카타가 야나기 무네오 씨의 메가から 한국을 見てたと. 美しさを. でも、関先生の教えても、関先生の教えてもらったのはそうでなくて、 その背景なるものをもっと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教わったと思います。 조선의 미니를 깊이 성찰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석도륜의 관점에 감명을 받은 다쿠미는 이후 한국과 한국인의 삶으로 관심을 돌린다. 완만한 산기슭에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진 마을. 자연의 귀퉁이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초가지붕과 돌담. 다쿠미에게 한국은 별천지였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매료될 때면 바로 차를 세우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때로는 선량한 주민의 길 안내로 마을 사람들 집안까지 촬영할 기회도 얻었다. 운이 좋으면 식사에 초대받기도 했다. 나그네는 넘치도록 부어준 막걸리 한 사발에 여독을 풀고 새 힘을 얻는다. 43年前から43年前から順番に日記のように見ていって思ってるのは意識して自分が意識でして写真を撮った時っていうのは作品は硬いし月日が経つと普通の写真に見えるけどもそうでなくてふっと撮った写真っていうものは今何気なくなった写真の方が次日が経つと 意義가 아는 모노니 出てくると. 그래서 本当に 不思議な 감지가 今 していると. 다쿠미에게는 한국의 오래된 사찰을 순례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사찰을 돌아다녔다. 해인사, 통도사 등 유명한 사찰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찰도 다니며 촬영을 하였다. 웅장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서 있는 사찰의 모습 앞에서 나는 모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촬영을 하였다. 1984년 진도의 버스 터미널. 수십 명의 농악대를 태운 버스는 운전기사의 느긋한 잡담에 출발할 기미가 없고 다쿠미는 애가 탄다. 그는 지금 학수고대하던 한국의 비경을 보러 가는 길이다. 음력 보름과 2월 말쯤 두 차례 전라남도 서쪽에 있는 진도군 회동리와 모도리 사이의 바다에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2.8km의 길이 생긴다.
이 현상을 가리켜 진도 사람들은 명등설이라고 부른다. 모세의 기적과 같다고도 하여 해마다 바다가 갈라지는 시기에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축제가 열린다. 음력 5월 5일 강릉에서도 축제가 열린다. 대관령 산신께 풍작과 마을의 평안 등을 기원하는 강릉 단오제는 단오굿이라고도 불릴 만큼 다양한 굿과 제사가 한데 어우러진다. 단오제가 열리면 강릉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남대천 둔지에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난장이 펼쳐진다. 서커스 공연장에서는 유행가가 울려 퍼지고 그 음악에 맞춰 피에로가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손님 머리를 한다. 그 주변에서는 나프탈렌을 파는 상인이 쉰 목소리로 500원, 500원이라고 외치며 돌아다닌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노랫소리,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나프탈렌의 향기가 축제 현장에 가득하다. 무속제, 가면극, 민속놀이, 그리고 난장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축제 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다. 도시와 시골, 농촌과 항구 등 그간 다쿠미는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삶의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 삶의 풍경 안에는 다쿠미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오가는 길에서 만났던 정감 넘치는 사람들. 그들은 낯선 이방인에게 흔쾌히 길을 안내해주고 스스럼 없이 막걸리를 권하기도 했다. 다쿠미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추억도 많다. 처음엔 수줍은 듯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다. 사진 따윈 잊은 듯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던 구두닦이 소년은 잊을 수가 없다. 소년은 구두 전체에 약을 바르더니 손바닥에 침을 뱉어 닦았다. 흰 소금기가 가득했던 구두가 순식간에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소년의 까만 손과 흐뭇해하는 표정에 놀라움은 이내 사라지고 그 소년이 내뿜는 에너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국인들의 에너지는 축제의 현장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한다.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한낮의 태양을 조명삼아 벌어지는 흥겨운 춤판. 국과 꽹과리가 관람객의 손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축제는 무르익는다. 그 속에서 다쿠미는 신명의 짜릿함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제 일본인가 そういうことをするかということ 私가 それ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は 自分でもわからないと。ただわかることは浅川匠の匠という文字であるということ以外に、それともう一つは柳宗悦が旅した跡を追って写真を撮ったということ。それが今につながっていると。 2010년 후지모토 다쿠미는 아사카와 다쿠미의 묘지를 다시 찾았다. 사후 80년이 지났지만 그의 묘역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직원과 그를 기리는 한국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산과 미니에, 더 나아가 한국인마저 사랑했던 아사카와 다쿠미. 후지모토 다쿠미는 사진을 통하여 아사카와 다쿠미가 극찬한 한국의 산과 미니에,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다쿠미는 1974년 가라비토라는 첫 한국 사진집을 시작으로 한국 사진집 3부작을 연속적으로 발간했다. 그는 삼천리와 청구,
NHK 한국어 강좌 교재에 한국 사진을 바탕으로 사진 에세이를 연재하였고 제1교포들의 삶도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을 촬영하면서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取り出した 写真は 韓国の人たちにとってはありふれた風景だと言われる。 しかし 私が 1970年 撮った時も同じことを言われたと。 でも 40年 経ったら貴重な写真と言われる。 今撮ってる写真も 40年は私はもういないと思うけども、 その時に それから本として作っておく必要性があると。 そういう今自分のやりたいことはそういうふうにして進めていると。 현재에도 다쿠미는 한국을 계속 촬영하고 있다. 초창기 조선의 미니에서 한국인의 삶으로 그의 관심사는 옮겨갔고 현재는 한국의 변화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 촬영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해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찾고 변화된 풍경들을 촬영한다. 얼마 전 다쿠미는 40년 전 제주도에서 촬영한 노파의 가족들과 상봉했다. 그 딸에게 사진집을 전달하고 어머니와 비교해 그녀의 모습 또한 카메라에 담았다. 1970년 다쿠미가 처음 촬영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준 산업화의 여파로 전통적인 옛 모습은 사라지거나 변모했다. 하지만 그 변화된 풍경도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일 것이다. 다쿠미는 한국의 변화상을 카메라에 담는 한편 사라져가는 거리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아직 옛 흔적이 남은 골목안 풍경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제가 기보와 한국 민족 50년시가 자신의 기보. 또 50년시라는 것은 또 7년 후가 자신의 50년시가 된다. 그걸 보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 뒤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자신으로서는 기쁘다. 그러면 100년시, 200년시となっていくので そのために 50年史 まではどうしても作る本にしたいと。 それを見て若い韓国の人が その後の民族史を 完結していって 毎年完結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いるけどね。 현재 세계는 K-POP에 열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가 좋아서 한국을 사랑하게 된 아사카와 다쿠미, 그리고 후지모토 다쿠미 같은 이들도 있다. 이 다쿠미식 한류가 지속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한국적 아름다움을 간직해 나가기를 염원해 본다.